애터미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. 마케팅팀 테일러입니다. 애터미 티켓 앱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? 애터미 일정을 한눈에 살펴보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로 어플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애터미 티켓 앱을 다운로드 해주시고 앱을 실행해주세요. 앱을 실행하면 어플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주는 창이 뜹니다. 홈 화면에서는 애터미의 일정들이 나옵니다. 원데이 세미나, 굿모닝 애터미, 석세스 아카데미까지의 일정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책갈피 아이콘을 클릭하면 관심 목록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. 이제 애터미 캘린더에 대해서 알아볼까요? 오른쪽 상단에 달력 아이콘을 클릭해주세요. 달력이 나오면 일정과 이벤트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오른쪽 상단에 필터 설정을 하면 내가 원하는 세미나 또는 일정만 검색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. 세미나 일정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10월 석세스 아카데미를 누르시면 전체 프로그램 일정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. 미리 프로그램 일정을 알고 싶을 때 확인하시고 캡처해서 공유해보세요. 애터미 티켓 앱에서 푸시 알림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? 메인 페이지 좌측 상단 메뉴바 표시를 누르고 우측 상단 톱니바퀴 모양을 눌러줍니다. 알림 설정을 체크하면 푸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애터미 사업자라면 필수로 다운로드 받아야 하는 애터미 티켓 앱. 잘 활용할수록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. 주변에도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